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테마 산책길 150곳을 선정했는데요. 강서구에는 숲이 좋은 길 봉제산, 전망이 좋은 길 염창산, 역사 문화길 공암 나룻길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우리 동네 숨은 명소 봉제산 숲길을 강서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행국이라 하여 붙여진 봉제산. 높이는 117m로 낮지만 넓이는 91만 제곱미터로 강서구에서 가장 넓은 산입니다. 봉제산은 화곡동과 등춘동에 걸쳐 있는데요.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어 한 바퀴 돌고 나면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아요. 봉제산 둘레길은 총 7km로 1코스와 2코스로 나눠져 있으며 모두 둘러보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은 2015년 서울시 사색공간 87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봉제산 잣나무숲 사색공간입니다. 사방이 곱게 뻗은 잣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 치드가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어 산책하며 사색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또한 1코스 정상에는 백제시대부터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는 봉제산 봉수대의 표지석이 씌워져 있습니다. 봉제산에는 숲속길과 능선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흙길을 오래 걸을 수 있어 자주 찾습니다. 또 산 중간중간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쉼터, 자연체험 학습관도 있어 가족들과 함께 휴식공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제산에는 산마루공원, 장수동산 약수터, 법승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봄철이면 아름답게 피는 진달래꽃이 군락을 이루며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